이제 내일이면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됩니다. 분기역인 오송역에 대해 충북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한편으로 충주와 제천 등 북부권에서 보자면 오송까지의 접근성이 워낙 떨어져 여전히 멀고 먼 KTX라는 소외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송역과 광주 송정간 KTX 개통으로 북부권 주민들의 전라도 접근은 기존보다 2시간 20분가량 단축됩니다. 충주나 제천에서 광주까지 가려면 기존에는 충북선을 타고 조치원을 거쳐 다시 호남선으로 갈아타야 했기에 4시간 40분에서 5시간 1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오송역에서 갈아타 KTX를 이용하면 2시간 25분에서 55분이면 광주 송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선과 KTX 접속도 하루 10차례 이상 편성됐습니다. 조치원에선 환승이 3차례에 불과했지만 오송역에선 하루 11차례에서 13차례까지 늘었고 대기시간도 최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약 9회 정도가 더 증가한 12회 정도가 접속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제천역에서 승차하신 분들은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에선 KTX 개통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나 제천에서 오송역까지 기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고 차로도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피부를 안 주고 안 타봤으니까 모르겠네요. 여기는 그건 못 느껴요. 여기 제천은 못 느껴요. 여기는요. 오송까지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KTX가 있어도 수도권이나 전남까지 가는데 기차나 자동차나 별 차이가 없다는 자조도 나옵니다. 지금 지역 전체로 봐서는 약간 계속 이쪽이 지역이 소외받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KTX로 수도권과 호남까지 1시간 시대를 맞은 충북이지만 모두가 이용하기엔 아직 먼 KTX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